저 같은 경우는 저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썼다 보니까 감정 조절력이 뭐 엄청나게 실력 있다라기보다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현명한 여자들, 현명한 남자들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공감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공감 능력과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있어요.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요.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고요.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은요, 나 혼자 공감 능력이 높은 것도 되게 좋지만 함께 공감 능력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똑같이 알아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현재 슬프겠구나, 화가 났겠구나를 알아내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그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숨어있는 욕구, 뭐가 좌절됐고, 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런 행동을 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욕구를 해결해주면 굳이 쓸데없이 티키타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싸우지 않고도 공감 능력이 높으면 현상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왜 현명한 사람은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느냐? 사실 똑똑한 사람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윤리적인 판단 능력인데요. 윤리적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걸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를 했으면 너도 이 정도 양보를 하고, 너도 이 정도 양보를 했으면 나도 이 정도는 양보를 하고, 요런 선을 지키는 것.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선이라는 걸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 능력은 지능적이고, 고도의 판단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판단 능력은 웬만한 사람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 능력은요, 그냥 공부를 잘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윤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윤리성이 일단 첫 번째는 기초적인 윤리의 룰을 내가 지식으로서 배워야 돼요. 책으로 따진다면 저스틱스라든지 어떻게 살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도덕교육론이라든지 이런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평상시에 낙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남성 중심주의하고 페미니즘하고 둘이 났을 때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쟁점을 갖고 있는가? 계속해서 깊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고민을 하고, 이게 사회의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괜찮은가? 옳은 판단인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판단 능력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맘충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피 마셨던 그 컵에다가 아이 오줌을 누인다거나,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기저귀를 갈지 않고 테이블 위에서 기저귀를 간다거나, 너무 기본이 안돼 있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남자가 짝벌남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감 능력도 떨어지지만 윤리적인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상황 대처 능력이 뭐냐? 상황 파악을 하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과 처신 능력인데, 다섯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도 적절하게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생각만 하는 거지 실행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명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생각과 정서가 일치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잘하고 있었던 거를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서 혹은 관계를 깨야만 된다면 과감하게 깨면서 상황에서 처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처신을 할 때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을 해야 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 대처 능력까지도 굉장히 고도의 정신지능 활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은 감정적이어도 이게 불가능하고요. 원인 분석력이 떨어져도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상황 대처 능력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인 요소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명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서 상황 대처 능력까지 해서 6가지가 모두 높은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가정교육이 너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잘 대처해오면서 생각에 깊게 처신을 해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는 많이 나타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의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덤으로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는 순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할 거지만 그래도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